이 작품의 제목은 고양이 무덤입니다.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 배워보는 수업에서 그린 작품이에요. 저는 언제나 즐겁기 때문에 슬펐거나 화났던 기억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슬픈 상황을 상상해보자고 했어요. 사랑하는 고양이가 하늘나라로 떠나면 참 슬플 거라고 생각했어요. 고양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으니까요. 그래서 만약 고양이가 하늘로 내나라로 간다면 저만 알고 있는 조용한 장소에 묻어줄 거예요. 그리고 재밌는 일이 생길 때마다 고양이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.